새벽 12시 31분입니다.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대행가 다니엘입니다. 일상이 매우 달라졌죠.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든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월 초에 마지막 출장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 이후로는 본업을 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을 되짚어 보니까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보험도 하고 있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 쇼핑몰을 입점해서 또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쇼핑몰과 연계되는 일이긴 한데 판촉물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 알바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곳이 쿠팡이츠의 수요량이 생각만큼 많지는 않더라고요. 지금은 쿠팡이츠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얼마 전부터 쿠팡 플렉스라고 하는 택배 알바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영상을 시작하면서 영상 요청을 받아서 몇 군데 영상 작업을 해드리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바쁘기만 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생계에 큰 도움들은 되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의미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시점을 기다리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버텨야 이제까지 해오던 좋아하는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버텨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다TV 오늘은 그 중에서 쿠팡 플렉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쿠팡 플렉스를 하는 모습도 여러분과 공유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쿠팡 택배를 이용하시는 많은 소비자분들께도 제가 쿠팡 플렉스를 해보니까 느꼈던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일단 제가 쿠팡 플렉스를 하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시간은 2021년 10월 3일 새벽 12시 31분입니다. 지금 바로 쿠팡 플렉스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2019년 1월이었죠. 제가 마지막 출장을 다녀온 게 2019년 2월 초니까 1월 말일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중국 우한에서부터 발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래 갈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사드 설치가 결정됐을 때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질 않았죠. 여행업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또는 파리에서 노동자들이 데모를 대규모로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관광객들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조금 꺼려하게 됐죠. 이런 식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도시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굉장히 예민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슈들이 너무 많이 터지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사실 메르스나 사스 때처럼 몇 개월 잠깐 반짝이고 없어질 줄 알았던 거죠.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충격이 커지고 1년 9개월째 일터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게 믿기진 않지만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생계가 문제가 되겠죠. 처음에는 사실 버틸 수 있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나면서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바로 폭발하기 직전이 된 거예요. 이 플랫폼 기반의 일들을 처음에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지만 사실 직접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생각보다 수입이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 플렉스를 시작하게 된 거죠. 추석 전에 쿠팡에서 또 대대적인 광고를 해서 그 광고를 보고 쿠팡 플렉스가
궁금하기도 해서 시작했는데요.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쿠팡 플렉스를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이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다 TV. 요즘에는 신주소라고 해서 도로명 주소를 쓰잖아요. 도로명 주소가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이런 주택이나 빌라 단지들을 찾아가는 게 처음에 쉽진 않았지만 하다 보니까 또 익숙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조금 힘든 거는 물건들을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나 주택들, 특히 4층, 5층에 10kg, 20kg 정도에 되는 물건들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도 사실 고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배송을 하게 되다 보면 주민들에게 좀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많이 배려를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15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10kg짜리 쌀을 들고 마침 엘리베이터가 수리 중인 거죠. 그때 한번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며칠 후에 다른 아파트에서 공교롭게도 또 15층에 해산물을 배달해야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10kg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그것도 한 5, 6kg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엘리베이터가 또 수리 중이어서 마침 운동을 하고 왔었던 때가 또 기억이 나네요. 지금 시간은 오전 5시 3분입니다. 오늘도 약 60여 건의 택배 배송을 마치고 모든 업무를 종료했습니다. 로켓 배송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요즘에는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잖아요. 95% 이상의 손님들은 비밀번호를 잘 남겨주십니다. 그런데 가끔 비밀번호를 적지 않으셨는데 배송 요청사항에 문앞배송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굉장히 지켜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한 곳에서 2, 3분 이상 소요를 하게 되면 마음이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문하실 때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는 것은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은 뭐 외우거나 어디 적어두거나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를 않거든요. 알려고 하면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같은 곳에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 두시는 것이 위험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동 현관에 물건을 내려놓
내려놓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최종 소비자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물건이 공동현관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파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지려고 하다 보면 서로 피곤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부디 입력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정 찝찝하다 그러면 무인택배함을 이용해달라고 고객 요청사항에 적어주시면 그렇게 또 해드립니다. 문앞 배송을 요청을 하시면서 공용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적지 않는 일은 가급적 지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제 본업인 여행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행대행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안녕.